키네 마스터에서 사진에 글자를 넣어서 그것을 스크린샷 캡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어떤 한 화면이라든가 일반 사진에다가 글자를 넣어서 그것을 캡처해서 사진을 거기에 글자를 넣어서 캡처하는 방법입니다. 자, 현재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미국의 캐나다 쪽에서 바라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자, 여기에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글자를. 자, 레이어 있죠? 여기 가서 텍스트를 누릅니다. T 눌러서 여기에 나이아가라인데 잘못 썼군요. 나이아가라 폭포. 자, 이렇게 쓰고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글자가 되겠죠. 자, 이 글자를 이렇게 끌어서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의 색을 조절하려면 오른쪽에 그 하얀 동그라미 있죠? 이걸 클릭해서 뭐 노란색을 하면 노란색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글자가 노랗게 됩니다. 이렇게. 흰색을 하려면 흰색을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자, 현재 이 부분을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넣습니다. 글자의 그 모양도 글자 지금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오른쪽에 그 AA 있죠? 대문자에 소문자에 이것을 눌러서 글자체를 저는 미생 레귤러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게 글자 이런 서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체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글자를 이렇게 조절해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이렇게 위치에 갖다 놓고, 글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글자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현재 화면을 캡처하고 싶을 때는, 제일 위에 있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휴지통 바로 위에 있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제일 위에 프레임헤드 위치의 프레임을 캡처하고 저장하기 있죠? 이것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화면이 캡처되었습니다. 캡처된 걸 찾아볼게요. 가면은 어디 있냐면은 갤러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캡처 있죠? 캡처 여기에서 캡처 여기에 제일 위에 자 여기 이렇게 됐죠? 캡처 됐습니다.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동영상의 어떤 한 장면이라든가 사진에다가 이와 같이 글자를 넣어서 캡처해서 사진에서 글자를 이렇게 쉽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참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